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행당동에 행당하신 휘플러스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하고 그 성수동의 서울숲 대림으로 좀 실거주 겸 투자로 갈아타기가 괜찮을지, 네. 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행당하신 휴플러스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현재 거주 중이시라서 매도를 한 후에 성수동의 네네. 서울 숲대림 아파트 매수를 할지 이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을까요? 네, 팀장님 네네. 네. 옆에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성수동 거는 어떤 거 말씀하셨죠? 대림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뭐 현대 네, 예전에 대림 로즈빌이었는데 지금 서울숲 대림으로 아, 이름 서울숲 바뀐. 대림. 대림 로즈빌이 대림 그렇게 이름 바꾼 거죠? 네네. 자, 좋아요. 지금 시청자님 그러면 집은 자가 거주 중이신 거죠? 행당동에서. 네네. 거주를 옮기시려는 목적이 뭘까요? 일단 어차피 실거주는 할 건데 네. 좀더 상승폭이 있는 곳으로 좀 실거주를 하고 싶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서울숲 대림 쪽 한번 가보셨나요? 아, 네네. 동네 여건이 안에는 어떻던가요? 네? 동네 여건이 어떻던가요? 역 바로 앞에 네. 있어가지고 서울숲역 앞에도 네네. 있고 그리고 서울숲도 좀더 저희 아파트도 서울숲이 되게 가깝긴 한데 네네.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자녀분 무엇보다 이제 있으세요, 혹시? 네네. 자녀분 있으시면 성수동에서 자녀 키우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으실까요? 아니면 행당동이 나으실까요?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한 건 네네. 일단은 배제하고 네네. 거주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군데 다 가보면 자녀 교육하면서 내가 거주하기에는 차라리 행당동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네. 물론 이 밑에 있는 전략 정비 구역들이 싹 이제 뒤집어 엎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주에 있어서는 행당동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주 옮기는 데 있어서는 저는 반대드리고 싶어요. 네네.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격은 올라갈 때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대림 로즈빌 올라갈 때 행당동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간 데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위험한 데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청자님도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젊으신 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하루 상담할 때 이렇게 많은 젊은 분이 전화 주신 적이 없었어요. 최근 네. 관심도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옮겨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젊은 세대 분들은 아직은 하락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은 언제나 올라온 것만 보신 분들이에요. 우리 시청자님도 혹시 집값 하락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서울 아파트값 하락한 거 모르시죠? 네, 제가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시청자님이 시장 관심 가지고 나서부터는 하락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아파트값이 다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몇년 동안 떨어졌었냐면 한 4년에서 6년 사이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랬던 하락기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데는 어디냐면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가장 많이 떨어졌었어요. 강남 재건축, 강남 고가 아파트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지역들, 용산 같은 데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짜로 오는 수익은 없어요. 모든 투자는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이 나오는 건데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같은 때에는 그냥 거주하시는 데에 계속 사시는 게 차라리 나아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행당하신 휴플러스에 계속 산다고 하면은 네네.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을지 옆에 행당 7구역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완공이 되면은 주변이 좀 깨끗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좀더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별 관계 없어요. 주변 재개발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랑 관계없고, 남들 올때 그냥 같이 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어디에 뭐가 있어서 오르고요. 이거는 오를 때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아주 장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기초적인 체력 자체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은.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에 투자를 선택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거주는 그냥 하세요. 그리고 언제 모를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현금을 계속 많이 모으세요. 지금은 시청자님 그렇게 하셔도 될 때예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